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적십자 봉사회가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현충원 묘비를 닦고 태극기를 꽂는 등 주변 정화활동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예우를 전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는 매년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 꽂기와 묘역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통장협의회 연합회가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구본웅 회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유성구 통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수작업이 필요한 과수 적과 작업을 도우며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신동진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돼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며 농촌 일손돕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